소중 한국인 DNA를 가졌다면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오징어두부 두루치기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두부 한 모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줘.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기침용 두부를 사용해야 두부가 안 부셔진답니다. 구워진 두부는 잠시 빼두고 남은 기름에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줄 거야. 이제 여기에 물, 멸치액젓, 멸치다시다, 설탕, 후추를 넣어서 양념을 마저해줘. 물이 끓기 시작하면 빼놨던 두부, 오징어 손질을 해야 하네. 오징어 손질 관련해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 손질된 오징어를 사면 된답니다. 잼민아, 나중에 부자 되는 방법 알려줄까? 뭔데? 돈을 많이 벌면 된단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럼 손질된 오징어를 사는 건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알려준 거니? 손질된 오징어를 넣었으면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도 넣고 같이 끓여줘. 마지막으로 전분물을 넣고 농도를 맞춘 다음 참깨 뿌려주면 오징어두부 두루치기 끝. 역시 이건 밥에 비벼야 제맛이지. 뚝딱.